식탐 멀티 이펙터 HX 이펙트를 소개합니다. 짠! 언박싱의 시간이죠? 네. 이야! 이야! 와! 와! 무거워! 와, 이거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가지고 칼로 자를게요. 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짠! 오! 너무 예쁘죠? 와! 자, 이거 전용 아답터이고요. 네, 이거는 멀티들은 전용 아답터를 사용하는 게 좋죠? 자, 와, 이거 생각보다, 나 이거 되게 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important. 이거 조심하게 뜯어야 돼요. 네, 아이고, 아주 좋습니다. 짜자자잔. 짜자자잔. 여기도 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빨리 감지 할게요. 짠! 네! 와, 이거 되게 뭔가 깔끔해요. 이펙트 6개가 들어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프리앰프가 있진 않고요. 뭐 캐비닛이나 이렇게 헤드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펙트 6개로 이제 단조롭게 되어 있는데도 이 친구가 굉장히 이슈를 모았죠. 네. 자, 뒤에도 인풋 아웃풋 네, 스테레오로 뽑기가 가능하고요. 페달 익스프레션 페달도 있네요. 예, 두 개. 샌드랑 리터도 다 있고요. 미디 인아웃 다 있고요. USB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사운드 뽑아내고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파워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냥 껴놓고 그냥 테이블 위에서 그냥 딱 네 온오프 그냥 시키면서 뭐 따로 뭐 DC 케이블 안 뺐다 꼈다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홈 버튼이고요.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 보면서 좀 저도 알아봐야 되니까 우리 잠시 후에 봐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브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HX 이펙트를 이제 같이 리뷰를 해 보면서 알아볼 텐데 얘는 그냥 스톰프가 6개의 조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스톰프 배열은 9개까지 가능해요. 그 하나하나마다 네. 9개까지? 근데 풋스위치는 지금 8개가 있지만 두 개는 어쨌든 조절하는 거고 조절하는 이 6개의 거? 스톰프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안에 9개라고 했잖아요. 아, 예. 3개는요 그냥 FX 루프로 묶어가지고 아하. 고정값으로 해놓고 그냥 킨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6개 뭐 리버브를 켜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HX 리프로 해서 뭐 4CM 방식으로 예. 그냥 그거 하나를 넣어놓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세 채널은 우리가 고정값으로 해놓고 나머지 6개 이펙터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그냥 스톰프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우선 파워를 지금 켰는데 다시 껐다 켜볼게요. 네. 끄면은 이렇게 되고요. 다시 켜보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쫙 나오고요. 네. 이게 로딩이 되는 중이죠. 네. 네. 펌웨어 버전 뭐 다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뱅크가 있죠. 네. 얘는 이제 뭐 프리셋 모드로 지금 뱅크가 있고 지금 네 가지. 그리고 여기 뱅크로 올려 보면요. 지금 1번부터 네. 32번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번부터 32번까지 네 가지의 프리셋이 있으니까 총 128개의 프리셋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한 12번까지는 자체 프리셋으로 되어 있어요. 팩토리 모드죠. 네, 팩토리 모드가 되어 있고요. 13번부터는 뉴 프리셋으로 네.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넣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드에 보면 에디트 엑시트 모드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스톰프 모드예요 얘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다른 걸로 가볼게요 봐봐요 뱅크가 지금 네 뭐 그냥 팩토리 프리셋으로 네. 가보면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 지금 이 안에 예 7A라는 지금 터치가 돼서 네 7A라는 이 안에 이런 배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스톰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껐다 켰다 하고, 여기에 지금 불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왔고 점선으로 이름이 써져 있는 거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와 이제 동시에 제가 노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 세이브는 세이브 버튼이죠. 그리고 여기 찍찍찍 메뉴 느낌으로 지금 찍찍찍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 홈 버튼이고요. 그냥 엑시트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 버튼이에요. 그리고 여기 빅노브랑 스몰 모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액션 버튼하고 이제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좌우로 조절할 수 있게끔 화살표 방향 커서죠. 네,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김에 이제 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인풋부, 인풋 아웃풋. 따단. 이렇게 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짜잔. 네. 여기 보시면요, 페달 익스프레스 페달 그 앰프의 이쪽 이게 두 개씩 있어요. 오호. 샌드 단자도 두 개가 있고 리턴 단자도 두 개가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물리시면 되겠죠. 샌드 리턴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인풋도 스테레오. 이제, 네, 스테레오로 두 개 되고 아웃풋도 두 개 되고 미디도 인아웃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있네요. 네, USB도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나 IR 로드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USB를 컴퓨터로 조작하면 되겠죠? 네. USB나 이런 잭들은 다 이렇게 같이 동봉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잭 살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 다 들어 있으니까요. 네. 뭐 이 아웃풋 두 개 있는 것도, 아니 인풋이 두 개 있고 막 이런 것도, 뭐 베이스 악기 같은 경우에 아웃풋 두 개 달린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가끔. 네, 가끔. 가끔 그런 데 쓰셔도 사실 좋죠. 네. 가능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네, 노브 설명도 끝났고요. 네. 이 안에 있는 이제 구성도 좀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설명할 게 좀 많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이 사운드를 전체적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네. 아까 이게 뱅크 모드로 가서, 프리셋 모드로 가서 1번부터 좀 사운드로 들려드릴게요. 네. 아, 그리고 얘는 캐비넷이나 프리앰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 스톰프기 때문에 이펙터예요, 이펙터. 네,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앰프에 바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안에 걸쳐 있는 뭐 스톰프는 다른 스톰프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지금 다이렉트입니다. 네네네. 마샬로 갔고 기타에서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A B C D 그쵸? A를 먼저 볼게요. B 가볼게요. 오호. 자, 와블로 갈게요. 좋다. 그쵸. 제가 이거를 시연을 좀 집에 가서 뭐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정말 리버브 공간계 리버브 퀄리티가 계열, 뭐 이런 딜레이 계열이 너무 좋아요. 네, 뿐만 아니라 뭐 트레몰로나 이런 공간계도 너무 좋아요. 진짜 퀄리티가 거의. 오브콜스 아니고 오브코러스야. 오브코러스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 계열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좀 쏘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 들어가면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드라이브 퍼즈가 되어 있네요. 네. 좀 빼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터치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지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개로 바꿨어요. 드라이브 좀 올리고 뭐 베이스를 좀 올린 다음에 미드를 올리고,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좀 내릴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그만 화살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로 옮겨라. 옮겨오면 다음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트래블이죠. 트래블은 좀 내리고 아까보다 훨씬 좋았죠. 오.
나는 좋죠. 아, 네. 좋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아, 이렇게 터치하면 네. 되는구나. 네, 세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죠. 그리고 얘 지금 퍼즈를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번호가 1 풋스위치 1, 2, 3, 4, 5, 6으로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얘 뭐 그래픽인 얘 뭘까?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네. 이퀄라이저랑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나가. 네. 이퀄라이저랑 이 테이프 얘는 네. 딜레이겠죠? 예. 네. 딜레이랑 난 딜레이보다 이퀄라 EQ를 껐다 켰다 할 거야라고. 얘네 두 개 지금 순서를 바꾸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두 개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바꿀 거냐? 그럼 네. 오케이를 하면 바뀌어요. 네.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야. 사용할 때 너무 편리하게 사용했어요. 내가 풋스위치 밟는 그 점점 나락 멀어지는 위치를 거. 나락 멀어진다고요? 네,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바꿔볼게요. 두 개를 누르면 네, 터치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하면은 바뀌었네. 뭔가 뭐랄까 정말 똑똑하다고 해야지. 똑똑하다. 진짜, 네, 스마트해졌네. 사람들 진짜 네. 되게 편의성을 굉장히 네. 추구하는 뭐 그런 네.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루퍼도 있어요. 네, 어허. 루퍼 키면은 바로 루프 됩니다. 여기서 루퍼 해볼까요? 바로 루퍼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플레이 버튼 여기 이제 멈췄잖아요. 네. 플레이가 바로 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루프 낀 다음에 바로 녹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이 되는. 좋다. 네. 하고 다음 오버더빙을 할 때는 바로 다시 누르면 되고요. 네. 이건 플레이랑 이제 멈춤 네. 스탑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한 번만 재생이 되겠다 이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언두는 그냥 언두죠. 계속 언두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2분의 1 표시랑 풀 버전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2분의 1로 박스피드 2분의 1 바꿔서 플레이를 하죠. 예. 그러면 템포가 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여기도 포워드 리버스가 있잖아요. 이대로 하면 거꾸로 되네. 네, 거꾸로 재생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이 여기 루프에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준 거고요. 네, 다시 가서 루프는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뱅크로 다시 가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뱅크 업을 해서 12번까지는 이제 팩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소리나 팩토리 타임 그리고 이제 왜 이게 만약에 80년대 크레이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소리가 되게 좋아 만약에 해볼 그러면은 이 사운드를 어떻게 알아보려면 여기를 다시 들어가서 아 이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배율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여기에서 여기 메뉴 네 메뉴 버튼을 들어가면요 여기에 시그널 플로우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됐는지 아 이렇게 됐네요. 네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러스가 들어있고 네 여기서 이제 라우팅도 가능하고요. 아, 그것도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빅 노브를 돌리면요. 네. 내가 지금 여기, 이 여기 활성화가 되네요. 이게 설정이 계속 바뀌어요. 어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에는 6개의 풋스위치가 있지만 9개를 구동시킬 수 있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시그널 플로우에 들어가면요. 이 9개를 배열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허, 좋네. 그래서 이 중에 뭐 하나는 그냥 풋스위치에 안 넣고 무조건 구동이 되게 온으로 되게 이렇게 보내버릴 수도 있고 그치 네. 설정을 네.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시그널 여기 보면 그리고 이따가도 우리가 좀 후반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넣어서 우리의 이제 프리셋을 만들어 보기도 할 텐데 그때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이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 웨이브 표시 있잖아요. 네. 네. 웨이브 표시가 이제 코러스거든요. 코러스인데 그렇죠. 얘를 이렇게 바꾸면 웨이브가 뒤로 갔어. 코러스 뒤로 갔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앞단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 뒤에 있는 얘 뭐야? 에코잖아요. 네. 에코 뒤에 코러스가 나오는 느낌. 그리고 에코 앞에 코러스가 나 앞단에 물리는 느낌. 이게 내가 이 팩터를 앞단에 물리냐 뒷단에 물리냐다 해서도 톤이나 질감이 확대를 더 엄청 달라져요. 엄청 다르잖아요. 또 드라이브 앞에 있냐 드라이브 뒤에 있냐 그거를 내가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사운드 체킹을 스스로 해보면서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이거 잘 개념을 알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고 그렇죠. 힘들거든요. 예. 따로 안 하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좋다. 안에 이제 라우팅으로 시그널 플로우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네. 프리셋 톤도 좋고 기본적으로 좀 드라이브가 되게 양질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드라이브 사운드가 옛날엔 좀 찢어졌는데 좋네요. 이게 톤 변화나 이거 톤만 저희가 잘 잡고 드라이브의 질감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만들면 이거는 진짜 다 개인적인 그 능력에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톤 변화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얘네가 원하는 건 있잖아요. 80-90%의 아날로그 드라이브를 그대로 보고 그 정도까지의 질감과 펀치력을 갖고 있게끔 드라이브 계열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떨어지는 드라이브 사운드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전에 그런 멀티의 느낌의 드라이브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 이거는 좀 쓸만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멀티에다가 아날로그 드라이브를 나만의 드라이브를 뭐 좀 헤비한 걸 원하시면 외사 쪽에 그런 드라이브를 물려가지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뭐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하지만 네. 그것조차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 많고 따로 뭐 세션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드라이브 양질의 그런 펀치력보다는 깔리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얘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얘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그리고 작동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프리셋과 그리고 이 노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편으로 이제 나눠서 다음 편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다음 편에는 얘 4CM 케이블 연결 방법. 우리 아까는 말했던 꾹꾹이의 나만의 드라이브 아날로그 드라이브를 사용했을 때 그 4CM 연결 방법하고 그리고 안에 시그널 플로우로 이제 우리만의 프리셋을 만들어 보는 거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가적인 기능들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병렬 직렬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 안에서도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병렬 직렬로 했을 때 드라이브 감 이런 것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점과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